자, 33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닛 A 시작할 건데요. 굉장히 짧은 유닛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유닛 A 다 끝날 수 있고요. 자, 우리 periodic table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얘기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섹션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 다 커버할 예정이에요. 이번 레슨에 다 커버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periodic law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when elements are arranged in order of increasing atomic number,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periodic table은 프로탄의 넘버가 increase 되는 거, 그 얘기는 atomic number가 increase 되는, 그쵸? 그 패턴으로 arrange가 되어져 있습니다. There is a periodic repetition of thei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자, periodic table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physical property와 chemical property를 predict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패턴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eriodic table에서 중요한 건 일단,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쵸? 이 horizontal line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period라고 부르고요. 자, vertical line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family다, 아니면 group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column은 group으로, 그다음에 row는 period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oup은 The vertical columns of the periodic table which contain elements having similar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y.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fluorine, chlorine, bromine, iodine 여기 다 같은 패밀리에 있잖아요. 같은 그룹에 있는 엘리먼트는 굉장히 비슷한 피지컬하고 케미컬한 프로퍼리를 가지고 있어요. The groups to be known are 자, number one, 그룹 number one. 여기가 그룹 넘버 원이에요. 얘는 알칼리 메탈 이렇게 불러요. 그룹 원은 알칼리 메탈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 투는 알칼라이 어스 메탈 이렇게 불러요. 그룹 투는 알칼라인 어스 메탈 이렇게 부르고요. 그룹 17. 자, 여기 그룹 17이거든요. 그룹 17은 헬로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룹 18은 노블 가스 이렇게 자, 그늘 그 1, 2, 17, 18은 그렇게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메탈 어디 있어요?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두 개도 특별한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줄을 랜토노이드라고 부르고 두 번째들을 액티노이드라고 불러요. 앤티노이드 메탈과 액티노이드 메탈이 있어요. 그렇죠? 자, 피오리드는 horizontal row of the periodic table이고요. 그다음에 atomic number는 0 표시예요. 그래서 the number of protons in the nucleus of the atom of that element. 그다음에 atomic number of each element increase left to right across each period.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halogen, noble gases, transition metal, alkali metal. 여기 두 번째 거 빠졌네요. alkali. 라인, earth metal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을 lanthanide series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actinide series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우리 본적 있죠? 옛날에 electron configuration 공부할 때, unit 1할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electron이 어떻게 arrange 되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number of valence electrons and the chemical property. 그쵸? valence electron이 같으면 chemical property가 비슷하다라는 거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fluorine 보시면은요. valence electron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자, 크로린도 7개 있죠? 마지막이 77이에요. 그래서 valence electron이 같으면 chemical property가 비슷하다.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리튬 원이고요, 소듐 원이고요, 포테시움도 원이에요. 밸런스 일렉트론이 원이죠.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같으면 케미컬 프로퍼리가 비슷합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피리아릭 테이블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나타내주고 싶은 거는 자, 첫 번째 그룹 1과 그룹 2는 하일리 리액티브 메탈이고요. 자, 우리 중간에 트랜지션 메탈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메탈로이드예요. 여기 완전 퍼플 컬러가 메탈로이드예요. 메탈과 난메탈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라이트 퍼플이 자, 푸어 메탈,
메탈은 메탈인데 좀 약간 메탈의 성격이 굉장히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컬러가 난 메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노블 게스. 이렇게 다른 색깔로도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넘버하고 차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알칼리 메탈은 자, 프리퀀리, 그쵸? 100%에 가까워요. 항상 플러스 1 차지를 갖고 있고요. 그쵸? 알칼라이 어르스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3, 4. 자, 여기가 지나면서부터는요. 어떻게? 아이언, 엔아이언이 되는 성질이 더 높아져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노블 게스는 차지가 없고요. 그쵸? 스테이블한 상태예요. 자, 여기 중간에 우리 트랜지션 메럴 파트가 있는데요. 트랜지션 메럴들은 멀티플, 그쵸? 베리어블한 악스테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룹 1 메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룹 1은 are silver grade solid that are soft enough to cut with a knife. 굉장히 소프트한 메탈들이 있어요. 리튬, 소리움, 포태시움, 루비디움, 시즘, 그 다음에 프랜시움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 위에 하이드로젠이 있기는 한데요. 하이드로젠은 같은 그룹 1이긴 하지만 메탈이 아니고 난메탈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1 메탈들은 have low melting point and boiling poin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요. 룸 템퍼처에서 잘 녹아요. 왜냐하면 멜팅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activity increase down the group as the outer electron is in successively higher energy level and less energy is required to remove it. 그 얘기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렉트론이 많아져서 밸런스 일렉트론이 뉴클리어스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루즈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티비티가 어떻게 돼요? 더 하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highly reactive with the water. 그래서 자 소디움, 포태시움 이런 것들은요. store under the oil. 자 물에다가 주위에 수증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저 리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랩실에서도 오일에다가 오일 컨테이너에다가 store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자 프랜시움이 가장 most reactive 메탈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generally more dense goes down the group.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density가 높아진다는 것도 자, 사이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테시움이 약간 아웃라이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general trend가 그쵸? 밑으로 down the group,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타밍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density도 올라간다. 자, 더 dense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똑같이 both melting point과 boiling point도 decrease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when the group 1 metals is melted, the metallic bond is weakened enough for the atoms to move more freely and is broken completely when the boiling point is reached. The decrease in melting and boiling point reflects the decrease in the strength of each metallic bond. 자, melting point와 boiling point가 decrease 한다는 얘기는 metallic bond가 훨씬 더 weak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atom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metallic bond가 조금 더 weaker해져서 boiling point와 melting point가 더 낮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reactivity of the group 1 metal increase down the group.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Valence electron, distance from the nucleus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e atoms of each element get larger going down the group. The outer shell electron, which is the valence electron, gets further away from the nucleus and is shielded by more electron shell. 자, 여기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같은 숫자의 valence electron이지만 nucleus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 차이가 있겠죠. The further the electron from the positive nucleus, the easier it can be lost in the reaction. This is why reactivity of the group 1 metal increase going down the group. 자, 우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헬로전 그룹 한번 볼게요. 헬로전은요, 그룹 17이에요. 노블 게스 바로 옆에 있고요. Second from the right이에요. So, non-metal and do not conduct the electricity. 그쵸? Brittle and crumbly when solid. 솔리드도 있고 리퀴드도 있고 사실 가스도 있어요. 플로린은 가스고요. 크로린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브로미는 리퀴드고요. 아이오다인은 솔리드예요. 그래서 할로젠 그룹은요. 솔리드, 리퀴드, 가세어스 스테이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poisonous and smelly or toxic or harmful because they are so reactive. 할로젠들도 굉장히 리액티브한 난메탈이에요. 저 그룹 1이 리액티브한 메탈이었다면 그룹 17은 리액티브한 난메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So all halogens are reactive and the reactivity decreases down the group. 자, 리액티비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약해진대요. 아까 메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다운 더 그룹 할수록 리액티비티가 increase 했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The size of each element's atom and the number of full electron shell increase down the group. Down the group, the outer shell gets further away from the nucleus and is shielded by more electron shell. The further the outer shell is from the positive attraction of the nucleus, the harder it is to attract another electron. This means the reactivity decreases with the size of the atom. 자, 난메탈일 경우에는요. 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reactivity가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luorine, chlorine, bromine, iodine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컬러를 보시면 점점 더 다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state는 gaseous state부터 liquid를 통해서 solid로 가요. 자, increase the molecular size. 그쵸? 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increase the density. 커지니까 당연히 density도 커져요. 자, 하지만, 자, reactivity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decrease 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chlorine은 room temperature에 있을 때 gaseous state이고요. 그 다음에 브로미는 약간 red brown 컬러의 liquid고요. 아이오다인은 black gray 컬러의 solid예요. 다 이게 room temperature일 때 state of matt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logen 그룹은 gaseous molecule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liquid도 있고, solid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공부하면서, 몇 가지 공부할 건데요. 헬로전에 대해서 더 우리 displacement of the haloge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로전이 굉장히 reactive한 non-metal이잖아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down the group을 할수록 reactivity는 decrease하고 fluorine은 자 reactivity가 가장 센, 가장 high한 non-metal이에요. 그래서 if the halogen is added to a solution of the compound containing a less reactive halogen, 저 halogen끼리 있는데 compound가 헬로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less reactive 하대요. 그러면 it will react with the compound and form a new one. 그러면 파트너를 바꿔서 다른 컴파운드를 프로듀스해요. This is called displacement. 자, 이렇게 헬로전이 바뀌어서 새로운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displacement rea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more reactive halogen will always displace a less reactive halide from a compound in solution. 자, 보시면 fluorine하고 chlorine하고 보면 어떤 게 더 reactive예요? 자, 플로린이 더 리액티브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플로린 다음에 크로린이잖아요. 그래서 플로린이 훨씬 더 리액티브한 헬로전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이 소디움이 나는 더 리액티브한 헬로전이랑 파트너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두 개를 스위치해 버려요. 자, 그래서 소디움이 플로린하고 새로운 컴파운드를 만들고 크로린이 짝 없이 혼자 있게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displacement rea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시면 자, 이 세 개 중에 리액티비티가 크로린이 제일 높죠? 그래서 포테시움 브로민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자, 크로린이랑 브로민이랑 보니까 어떤 게 더 리액티비티가 높아요? 크로린이 더 높아요. 그래서 포테시움이 크로린하고 컴파운드를 만들 거예요. 크로린과 아이오다인을 보니까 크로린이 더 높아서, 그쵸? 크로린하고 이렇게 컴파운드를 만들 거예요. 자, 브로민과 포테시움, 크로라이드 넣으면 아무런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포테시움 크로라이드가 더, 어떻게, 크로린이 훨씬 더 리액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브로민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자, 여기 아이오다인하고 브로민하고 컴페어를 해보면 브로민이 더 높기 때문에 당장 스위치를 하겠죠. 자,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비티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어느 것과도
저 reaction displacement, reaction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reactivity를 비교함으로써 displacement reaction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no reaction이 되는지 우리가 determine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transition metho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nsition method은 대부분 그룹 3에서부터 그룹 12까지 있는 메탈들을 우리는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해요. They have a high melting point, 굉장히 하이한 melting point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dense한 메탈들입니다. Often acts as a catalyst. 우리 rate of the reaction 할 때 catalyst 배웠죠? 자, 그 대부분의 catalyst들은 전부 다 트랜지션 메탈입니다. Less reactive than group 1 or 2 metal. 저 같은 메탈이긴 하지만 그룹 1, 2의 메탈보다는 훨씬 리액티브하지 않아요. less reactive하고요. They mostly for color compound. 자, 트랜지션 메탈들은요. 굉장히 beautiful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어요. They are all dense, which is what we expect of metal. Similarity are not noticeable than differences, although there are still some broad pattern.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density들이 자, 요렇게 요 세 개는 되게 비슷한 density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커플 아웃라이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자, 어떻게 이렇게 density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elting point show no regular pattern. Melting point은 pattern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high melting point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 선생님이 아까 컬러 컴파운드, 컬러가 굉장히 뷰티풀하다고 했잖아요. 자, 타이타늄은 저렇게 브라이트한 퍼플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베네디움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에 따라서 디퍼런트 컬러를 보여줍니다. 크로미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카퍼도 2+, 니컬 2+, 코발트 2+, 아이언 2+, 3+에 따라서 색깔 변화 있고요. 맹기니즈 우리 공부했었죠? 우리 굉장히 스트롱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depends on the oxidation state에 따라서 컬러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봄으로써도요. oxidation state, 그 transition metal의 oxidation state을 우리가 predict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ny transition metals and their compounds are catalyst라고 아까 얘기했죠. catalyst is a substance that speed up the chemical reaction without being used up. 자, 리액션 중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단지 activation 에너지를 줄이는 데만 사용해서 자, 리액션의 rate를 increase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atalyst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catalyst들은 다 transition metal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Catalysts are hugely valuable in industry where they can save time and energy. 그쵸? Speed up the reaction을 함으로써 pressure나 아니면 temperature를 많이 alter하지 않고서 그쵸? modify하지 않고서도 reaction을 빠르게 해서 프로덕트를 빨리 더 많은 프로덕트를 프로듀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럴리스트는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브스턴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니코 used in oil hydrogenation, titanium used in plastic manufacture. 자, 이런 것들이 example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블 가스 한번 볼게요. 노블 가스는 색깔이 없고요. 냄새도 없고요. 리액티브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스테이블한 스테이트에 있는 element입니다. They have complete electron shell. Helium has two valence electrons and the rest of them has a valence electron. They are monatomic gases. 자, biatomic이 아니고요. diatomic이 아니고 mono예요. Helium, neon, argon. 혼자 다 저 굉장히 stable한 state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combining 하지 않고 혼자 싱글톤으로 저 모노애토믹으로 present 합니다. They do not ever combine to form diatomic molecule. 그 얘기는 H2, HE2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모노예요. 자기 스스로 HE, helium gas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의 atom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periodic table에 대해서 굉장히 briefly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transition metal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자, unit 8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